여러분들의 엔돌핀이 드디어 또 이렇게 야외에 나와서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. 오늘은 제가 대학생으로서 이제 수업을 계속 온라인으로 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오프라인으로 하게 된 날입니다. 그래서 교정에 와서 보니 정말 화단도 이렇게 많고 그리고 젊은 청춘들이 왔다 갔다 마스크를 썼지만 정말 그래도 왔다 갔다 하는 젊은 이제 청춘들의 그 열기 띤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이제 막 갑자기 이제 들뜬 마음이 들었고요. 하루빨리 코로나가 물러가서 이제 클럽, 나이트 막 이러면서 그런 것도 다녀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무조건 싱글들만 가라는 법이 없잖아요. 네. 그래서 나쁜 거에 기준이라 하게 되면 뭐 한도 끝도 없겠죠. 근데 이제 사람이 살면서 이제 스트레칭이라는 걸 한 번씩 하게 되면 그래도 그런 것쯤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처음으로 들렸던 것, 대한민국에 와서 처음으로 접했던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게 되면 처음으로 이제 클럽, 나이트, 또 나이트 클럽 이런 것들이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계획인데요. 제가 처음에 이제 한국에 나왔을 때 그때는 제가 20대 후반이었으니까 그래서 한번 가보자. 그래서 어디를 가냐? 이제 클럽을 가보자고 했습니다. 그래서 클럽을 갔는데 그때 제 상태가 어땠을까요? 상태가 많이 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이 상태는 그나마 조금 봐줄 만한데 그때는 정말 그야말로 산전수전을 다 겪었으니까 얼굴도 형편없었고 그냥 까무잡잡했고 화장도 그야말로 북조선식 그 짙은 눈썹에다 완전 이상하게 제가 지금 봐도 촌티가 잘잘잘잘 흐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자, 그러던 것이 제가 지금 그런 상태를 해가지고 이제 동료들과 함께 이제 클럽을 딱 들어갔는데 어떻게 했겠습니까? 정장을 아주 가찔하게 차려입은 저 북한에서는 조선노동당 중앙급이라던가 이제 뭐 시당 뭐 이런 관리 분야라던가 정치 분야에 있는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그런 정장을 가찔하게 갖추어 입은 요 이제 남조선 동무들이 말입니다. 너무 멋있더라고요. 예, 그런 사람들이 막 팔을 탁 내미는 거예요. 그래서 왜 그러냐고 봤더니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. 심지어 이쪽에 언니는 아예 들여도 놓지 않는 거예요. 왜 그러지? 하고 봤더니 저희들이 신분증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입장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왜 그러지? 하고 놀랐습니다. 그때. 그래서 굉장히 놀랐는데 저희들의 차림새와 옆에 이제 한국분들의 차림새를 봤는데 너무 이상했던 거죠. 달라도 너무나 다른 이런 이제 막 남루한 행색을 한 저희들이 이제 입장 제한이 이제 되었던 것입니다. 그래서 저희들이 간 곳이 어디였을까요? 두 번째로 간 곳이 바로 나이트였습니다. 그래서 나이트를 갔더니 그래도 이렇게 제한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봤더니 나는 분명히 젊다고 생각했는데 왜냐면 20대 후반이면 그래도 그리고 막 이럴 때잖아요. 그랬는데 딱 들어가서 보니까 분명히 나이는 먹은 것 같은데 얼굴들이 아주 광택이 나는 거예요. 반짝반짝 윤기가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참 놀라웠대는데 거기서 막 아주 손을 끌고 막 이러면서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뭐지? 라고 했더니 이게 바로 부킹이라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여기서 정확히 알려드릴 건요. 클럽을 가게 되면은 서서 이제 젊은 사람들만 들어갈 입장을 할 수 있고 일단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끼리 막 뭉쳐서 돌아가는 거야. 그래서 눈이 맞으면 서로 뭐 찍고 까불고 하겠죠. 그런데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 뭐 아무튼 연분을 찾자고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스트레칭을 하러 가기도 하고 근데 이제 좀 나이가 들고 그런 사람들이 가는 나이트는요 분명하게는 부킹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죠. 자, 그래서 그런데 우리 이제 딱 보게 되면 나이트 클럽이라고도 하잖아요. 자, 이런 곳을 가보니까 어떤 곳이냐면 젊은 사람들도 있고 이제 좀 나이 든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해서 20대부터 50대까지 쫙 오는 곳이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하루 거기에 8시, 9시 그때부터 가서 앉아있어가지고 새벽 8시까지 풀코스로 앉아있어봤어요. 그랬는데 관찰을 할 바치고는 아주 뭐 세밀하게 하는 스타일이라 제가 그래서 앉아있었는데
그때 그 8시부터 이제 12시까지는 거의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오시더라고요.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부터 이제 막 아주 이게 달라지더라고요. 공연부터 달라지고 일단은 무대에 나와서 이제 공연 스텝 자체가 이제 템포가 완전히 빨라지기 시작하는 거더라고요. 그 다음에는 젊은 분들께서 입장을 하기 시작을 했고 20대, 30대로 완전 확 물갈이가 되더란 말입니다. 그래서 이거에 놀랐고 아 그래서 클럽과 나이트와 나이트 클럽의 차이를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. 자, 그 후에 그래서 이태원에 가서 한번 놀아본 적이 있는데 클럽에 갔었습니다. 그때는 당연히 섹시하기 그지없게 남들이 하는 것처럼 보면은 그대로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. 인간이지라. 자, 그래서 인간의 욕구라고 해도 되고 아무튼 이제 뭐 지나치지 않을 정도의 세련미를 갖춘 그런 모습으로 이제 한번 클럽을 방문했었고요. 그 순간까지 또 이제 생각을 한 게 있어요. 북한의 젊은 청년들이 정말 이런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놀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. 단 한 번도 이 하늘 아래 그런 것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다가 이렇게 그런 걸 느끼니까 그런 것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그런 슬픔이 좀 더 절실해지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정말 하루빨리 정말 이제 코로나가 쫙 풀려가지고 이렇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왕래도 하고 노는 재미있게 힐링도 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자,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엔돌핀 개성 안학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